안녕하세요. 수원 조원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루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무디 차퍼, 새로 나온 슈퍼소닉 스무디 차퍼도 세일도 하거든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오늘 요거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네, 여기 칼날이 높아져서 정말 예전 거보다 훨씬 잘 갈려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처음 할때 이걸 사시면 작은 사이즈 드렸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똑같이 하진 않고요. 가격은 똑같이 할인해서 72,000원 멤버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해드리면서 요걸 같이 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드려요. 왜 이렇게 같이 드리느냐? 요걸로 간단하게 저희 스무디 같은 거 만들어 드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스무디 차퍼니까 바나나하고 딸기하고 얼린 거하고 요거트 같은 거 넣어서 몇 번만 잡아당기시면 천연 아이스크림, 천연 스무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요 컵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덜어가지고 이렇게 덜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드리래요. 저희 책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한대요. 저희 거 나오는 알뜰 중에서 저는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리도 되게 길면서 제가 맨날 머리 조그만 거라 하면 저희 남편이 웃는데 머리가 조금 해도 이렇게 하기 진짜 좋아요. 편해요. 그리고 뜨거운 것도 이렇게 저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있으실 때 이렇게 싹싹 긁기 진짜 좋아요. 머리 너무 큰 것보다 짧은 것보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아서 저도 이거 제일 편안하게 많이 쓰거든요. 요거 사면 그냥 다 같이 드려요.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양념장도 만드시고 견과류도 다지시고 계란찜도 하시고 하시는 스무디 차퍼도 이렇게 하시면 스무디 차퍼에 핸디컵 4개, 밀폐 잘 돼서 밀폐용기 쓰셔도 되시고 커피컵 쓰시면 너무 좋은 컵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리는데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얘도 가격 올렸어요. 이게 이래 보여도 하나에 옛날에는 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9,800원 거의 만 원이었어요. 근데 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이제 만 원이 넘어간 애들이 많이 되는 이게 3월 28일부로 저희 오른 제품들이 좀 있어서 얘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래 보여도 정말 값어치 그 좋은 아이 이렇게 다 같이 드리는 구성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걸로 세일하고요. 이번 달에 하는 구성으로 해서 스무디 차퍼 사시면 컵하고 저렇게 그 알뜰 주걱 드리는 구성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저런 게 다 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저희가 그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스무디 차퍼 사면 슈퍼소닉 차퍼 작은 걸 드렸어요. 그 구성으로도 괜찮으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 드릴 테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셔서 하시면 되시고 핸드컵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장용으로 쓰고 계신데요. 저 루비라벤트 어떤 어머님도 보니까 드레싱 만들어가지고 스무디 차퍼로 드레싱 만들어서 바로 핸디컵에다 넣어놨다가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게 밀폐가 진짜 잘 돼요. 단단하고 밀폐용기를 쓰셔도 되시는 컵이라 뭐 이게 컵 같은 거 뭐 많은데 뭘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써보시면 일부러 돈 주고도 사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좋은 제품이니까 아 구성 그렇게 맞춰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파요는 참 좋은 게 이렇게 달마다 신제품을 한 가지 이상 꼭 한 가지 이상 나오는 회사가 정말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담자 이렇게 새로운 사이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른 신제품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요 뚜껑 있는 거 보시면 아시죠? 이지레인지라고 해서 저희 이제 전자레인지 제품 전자레인지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돌리실 수 있는 시간은 가장 짧아요. 저희 스마트레인지 뭐 원형 타파레인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그런 애들은 뭐 5분, 10분, 막 30분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정말 요리를 위한.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요. 얘는 그냥 밀폐 용기인데 전자레인지 아주 살짝 참기만 없게 조금 따뜻하게 돌릴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제품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없었거든요. 큰 사이즈로 나오면서 이게 뭐가 좋으냐 안에 칸막이가 짜자잔 이렇게 칸 네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칸 나눠져 있는 거 가끔 찾으셨는데 너무 크다 뭐 너무 작다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칸 나눠져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특이하면서 구성도 좋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을 옆에가 열고 닫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닫으면 되고요. 여실 때도 이렇게 옆에가 무늬가 여기 손이 열고 닫기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뚜껑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꼭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밀폐용기 쓰시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뚜껑 하나 더 있으니까 밀폐용기 쓰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도시락 차나 이지레인지 요거 이렇게 할인해 드리면서 이 물통도 두 개를 그냥 바로 드린답니다. 1리터 물통이에요. 놀러 가실 때 요거 가져가시고 여기에다 음식 담으시고 여기에다 음료수나 물 담아가라 요건가 봐요. 이거 지금 귀해요 이제. 제가 요번에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저희 1리터 물통 있잖아요. 그 중에 사각. 저희 어머님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각. 안에다 직접 거기다 뭐 기름도 짜기도 하고 저희 물도 담기도 하고 되게 많이들 찾으셨는데 단종이랍니다. 아 이번에 단종 리스트에 그게 떴어요. 좀 황당해하는 중이에요. 그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는데 그 기본형 가장 뭐 쓰기 편안하면서 무난했던 1리터 사각 물통이 단종이랍니다. 그러면서 1리터짜리 물통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되게 귀한 아이들이라서 요런 거 이렇게 뭐 사면 준다 그럴 땐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통 예전에 타파는 진짜 물통 종류 다양하고 물통 되게 좋다서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단종이 되는 게 좀 많아져서 1.5리터라고 해서 2리터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플립되어 있는 물통도 있어요. 그것도 단종이에요. 그래서 1리터짜리 이상 물통이 단종이 많이 되고 기본형 물통이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 사시면 할인해 드리면서 이 물통까지 드려야 이거 요즘에 전자레인지 제품 계속 종류를 한 세 가지 정도 이상? 세네 가지 하면서 거의 달마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전자레인지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정말 댁에서 식사 많이 하시고 댁에서 뭘 해드시고 이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냄비도 좋지만 전자레인지 용기만큼 편한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폐용기 회사다 보니 밀폐용기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좋은 소재 좋은 쓰임을 가지고 있는 밀폐용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용기도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이제 지난달에는 멀티레인지 찜기라고 해서 찜기로도 쓸 수 있고 멀티레인지로도 쓰실 수 있는 제품을 세일을 했고요. 이달에는 요 멀티레인지 쿠커를 세일합니다. 이렇게 1.5리터, 2.25리터 같이. 저는 진짜 써보니까 솔직히 원형답화인지 뭐다 이걸 잘 써요. 하다못해 이 정도는 돼야 국이라도 데울 때 막 편안하게 데우고 엊그저께도 콩나물 데칠 때우기도 했거든요. 쫄면 그 시판 쫄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사서 먹는 거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그것만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배추도 좀 썰어넣고 당근도 썰어넣고 콩나물도 삶았는데 뭐 콩나물 따로 삶을 일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딱 한 봉지 넣어서 삶아가지고 해서 쫄면 먹을 때 딱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드리는데 이게 예전에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사셨다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가격 자체가 새로 나오면서 너무 가격을 사실 작게 되게 낮게 측정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원형 타파린지 보다 거의 양이 1.5배, 2배 이상이 큰데 왜 가격이 거의 비슷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확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같이 사셔도 예전에는 10만원이 안 됐는데 이번엔 12만원 정도? 한 3-4만원이 훌쩍 넘어가게 올랐어요. 대신에 또 회사가 또 가격만 올려서 좀 하는 회사는 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이 25% 할인을 하지만 금액이 전보다 올랐어요. 그럼 대신 요걸 드립니다. 근데 사실 때 이게 큰 게 뭐가 필요할까 기존에 쓰던 거랑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진짜 보니까 뚜껑도 훨씬 안정감 있고 사실 원형 타파렌지는 제가 그것도 좋긴 좋은데 뚜껑을 이렇게 닫다가 휙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뚜껑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그리고 깊다 보니까 용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그때는 저렴했고 같이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사이즈 두 가지를 드리니까 요번에 요거를 드려요. 이지레인지 피처래요. 이거 보자마자 저 그 생각도 했어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 빵 만드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겠구나. 보면은 뭐 우유를 중탕해야 되고 버터를 녹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 놓고 하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수 있는 소재예요.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소재예요. 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가로 드려요. 이게 이래 보여도 이렇게 두 개가 55,000원. 근데 뭐 타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파는 진짜 조그매 보여도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되게 다르잖아요. 이거 전자레인지에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돌리실 수 있는 요거랑 똑같은 소재라서 요거 두 개를 드려요.
그래서 요게 뭐가 좋냐면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 짜장 같은 거 요렇게 데워서 이렇게 쫙 따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깊어 보이고 너무 큰것 같았는데 저도 써보니까 이큰 거를 또 요리를 할땐큰 거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작은 건 데울 때 많이 쓰게 되고 큰 거에다가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거 데쳐서 요리하실 때 쓰시기 너무 좋아요. 그죠? 시금치 나물 데칠 때 좋으시다고. 타원형보다 안정감 있고, 예, 사용하기 맞아요. 저희가 타원형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타원형은 그리드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 타원형에 맞는 요리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솔직히 되게 좀 대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 돌려보면 옆으로 길다 보니까 조금 익는 게 조금 달라서, 생선조림이라던가, 뭐, 다른 요리하실 때 좋을 땐 되게 좋은데, 그거보단 차라리 이걸 권해드린다고 했었어요. 지금 잘 쓰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되게 좋으네요. 그래서 요거를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요게 저도 이거를 카레를 데울 수는 있는데 뚜껑이 없어서 어떡하나 했더니, 아, 또 타파가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얹으면 돼요.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홈이, 여기 요쪽에가, 여기 이렇게 딱 홈이 있고, 이렇게 볼록해서, 딱 얹으니까 무슨 뚜껑처럼 딱 맞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용량 표시도 돼 있고 해서. 이래서 계량컵으로 쓰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조리하시는데 쓰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요 피처를 같이 드리는 구성으로 이번 달엔 그렇게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